자, 5번에 보면, 요거는 글이 첫 문장에 딱 주제가 나와 있는 그런 글이 아니지. 뭐 소재도 아니고. 그 얘기를 쭉 전개를 하다가 이제 주제가 결국 이제 거기서 하는데. 왜냐면 사례들이 쭉 나와. 그지? 첫 번째 보면은 Great Bear Rainforest라고 그래서 요거는 대문자로 썼으니까 지명 이름이지. 큰곰 숲이래. 큰 곰, 우리 미래. 어쨌든, 여기 숲에 벌써 보면은, 곰이 연어를 데리고 와. 그지? 세머니 이제 물고기 중에 연어거든. 이거를 끌고 와서, 그지? 데리고 오고, 그럼 거기서는 또 곤충이나 펑가이가 균류라 그러지? 곰팡이나 버섯류 같은 거 말하는 거야. 걔네들이 그 연어를 이제 나무를 위한 어떤 음식으로 만들어주고, 그지? 그러고 또 나무는 위치가 받는 것도 나무일 거 아니야? 나무는 또 새나 또 늑대에게 그또 뭐야? 그지? 또 집을 제공해주고, 새는 이제 나뭇가지가 집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늑대 같은 경우는 댄스거든. 그 뿌리 밑에 있는 이 구멍 같은 거야, 이거. 알았지? 굴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 제공해주고. 그 동물들이 서로 어떤 그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이 쭉 나와 있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보면 이제 나무가 쓰러졌어. 나무가 이제 큰 윈드스톰으로 이제 쓰러졌다고 쳐. 그러면은 거기서 조그만 그 베리에 딸기 종류의 부시스가 작은 나무거든. 관목 같은 거. 작은 나무들이 또 자라. 거기 쓰러진 큰 나무에서 이제 또 자라고. 그리고 또 곤충들이 디컴포즈가 분해하다거든. 그 나무를 이제 또 분해를 해요. 그지? 그 다음에 또 곰이 그 베리를 먹고, 또한 개미나 흰개미 같은, 그 쓰러진 그, 동남아에 사는 요런 애들. 그니까, 곰이 곤충이나, 저 베리도 먹고, 곤충도 먹네. 그쵸? 그 나무 속에 있던, 거기 살고 있던 애들도 먹고. 자, 그리고 또 때로는 울프, 늑대들이 또 곰을 먹고, 늑대가 곰을 먹어. 자, 그 다음에, 근데 대체로는 뭐, 샘은 연어를 먹고, 또 사슴 같은 거 먹고, 또 사람이 뭐 먹고, 쓰고, 어쩌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 그지? 여기까지 내용이, 별 내용이 없어, 그냥. 그냥, 그, 동식물들이 서로 도와주고, 하여튼 서로에게 막 이렇게 뭐 주고, 제공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생태계의 어떤 한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면, even a small part야. 작은 부분이라도. 어쨌든 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동사잖아. have consequences. 영향을 준다는 거야. 다른 그 모든 것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를 이루는 그 계기의 어떤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이런 그 곤충들의 그 미래와 따로 별개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다. 여기 살고 있는 곤충이나 개구리나 연어나 얘네들하고 떨어져 있는 거 아니다. 생태계에 있는 그 구성원들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존재다. 그래서 뭐 정답은 2번. 생명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그런 글이 되는 거지. 결론이 이제 마지막에 미괄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내용은 별거 없고. 그 다음에 6번 보면, 자, 철학자가 나왔지? 아리스토텔레스. 요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돼, 이거?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했잖아.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말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 아니야? We are, 그 다음에 what we repeatedly do. 해석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다. 그 조금 돌려서 해석하면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이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다. 즉 습관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만드는 거다. 이런 의미로 쓴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excellence, 탁월함이라고 하는 거. excellence가 이게 not but이잖아. 이게. 어떤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excellence라고 하는 건, 탁월하다라고 하는 건, 한 번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habit, 습관이라는 거야. 반복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습관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지? 그래가지고 하는 게 그러면 습관을 강조하는 그런 글일 것 같아. Developing conscious habits. 이렇게 의식적으로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 is a tool, 하나의 도구가 되죠. To achieve an integrated life. 굉장히 그 통합적인 어떤 그런 삶을, 종합적인 삶을 달성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 계속 한 번 더 얘기했지. Developing good or productive habits. 이걸로 끝난 게 아니네. Developing이랑 eliminating. 얘도 같이 주어겠네.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봐봐라. 요 구문을 잘 보면 있잖아. 봐봐. Developing, 여기 동명사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 또 eliminating 동명사 두 개 나왔지. 이걸 end로 연결했지. 근데 막상 동사를 보니까 involves, 단수 취급했지. 그러니까 구가 두 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복수 취급인 건 아니야. 이걸 작가가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알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involve라고 쓰더라도 틀렸냐? 또 그렇게 보기엔 또 힘들고. 알았지? 이거를 별개로 취급했냐? 하나로 취급했냐? 이건 지금 하나로 취급한 거야. 좋은 습관은 개발하고 나쁜 습관은 버림. 이렇게 하나로 취급한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involves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응? 관련되겠다. involve 하면 포함하다, 연관되다 이런 뜻 아니야. 능동으로도 쓰고 수동태로도 쓰죠. 여하튼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을 하고 또 비슷한 말을 다시 한번 하는 거야. 좋은 그리고 생산적 습관을 만들고 나쁘고 파괴적인 습관은 버리고 이게 involves 연결돼 있다. 응? 이게 뭐와 관련되는 거야? Looking at what you need to implement in your life. 이거 여러분의 삶을 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implement 이게 실행하다는 뜻 아니야? 여러분이 뭔가 행해야 될 일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as well as what you need to eliminate. 그리고 뭐는 없애버려야 될까?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것하고 연결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 같아. 일단 여기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저기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고 두 번째는 이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을 이제 또 인용을 들어요. 이 사람 얘기 또 보자. 지금 계속 다운표 쳐서 인용문을 그대로 쓰는 거야. 자, 우리의 캐릭터라고 하는 거, 우리의 어떤 특성이나 인격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a composite of our habits야. 우리 습관의 혼성물이다. 우리 습관이 이렇게 composite 이렇게 저기가 된 거다. 그 뭐 나도 자주 하는 말인데 일상의 작은 습관이 나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그 습관이 결국은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Look at 해도 되는데 이걸 take a look at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take a look at your habits. 여러분의 습관을 한번 살펴본 다음 ask yourself,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그 다음 간접 의문이야. What is moving you closer to your goals? 무엇이 여러분의 목표에 좀 더 가까이 옮겨주고 있고 and what is moving you away from them? 무엇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멀게 만들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명령문이지. Understand.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라. 봐봐라. It takes 시간 투부정사. 그죠? 요거는 일종의 가조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게 진조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보통 21일 정도 걸려. 근데 이제 21일이라고 하는 게 21 consecutive days니까 연속으로 21일. 이런 말이야. 그렇다. Every time you do something new. 매번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or choose not to, 또는 안 하기로 선택을 했을 때, 그게 it does make a difference. 긍정문에 does 썼잖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 그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this relatively painful process, 이런 비교적 고통스러운 과정, 변화의 이 과정, 이게 결코 indefinite, 불명확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알았지? It just takes a few weeks. 그냥 몇 주 정도면 되고. 그러고 이제 22일째가 되면 오히려 여러분이 이거 의미상 조잖아. 요즘에는 이제 not to do가 아니라 to not to. to 이거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해. 이것도 그냥 통용되는 표현이야. 원래 우리가 왜 준동사에서
not을 앞에 쓰라고 배우잖아. 근데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 not to do 이게 아니라 to not do 이렇게도 쓰기도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을 안 하는 게 이제 어려울 정도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수업하는 것도 말이야. 한 21일만 반복하면 그다음부터 괜찮아질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아침에 일찍 수업해가지고 맨날 조는 버릇을 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자, 여하튼 뭐 여러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여러분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여러분의 이제 하나의 루틴이 되게 만들어라. 일과가 되게 만들어줘라. 네,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을 보면 요 말도 참잘 쓰죠, 우리 요즘에. Fast fashion. 그러니까 fast fashion이 뭐냐면 그냥 금방 유행 따라 입고 빨리 버리고 빨리 사고 빨리 버리고 이런 거야. 그런 게 이제 fast fashion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fast fashion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이 fast fashion 문화를 드라이브, 추진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currently, 현재, 근데 지금은 there is also a likely different drive. 또 다른 운동도 있다는 거네. Fast fashion 말고 또 뭐도 있대? Slow fashion. Slow fashion 쪽으로 transitioning. 뭔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또, 그러니까 fast fashion에 대한, fast fashion이 세계화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또그 반대로다가 slow fashion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좀 보인다는 거네. 근데 however 썼으면 however 이하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this gradual shift 이런 그 점진적인 변화는 requires time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measured 측정이 되는데 not bu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달이나 몇 년이 아니라 in decades야. 10년에서 몇십 년에서 generations 몇 세대 에 걸쳐서 이런 변화가 사실은 일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그 다음에 recycling and remanufacturing, which do not equate with models in nature. 여기까지네.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이라든가 또는 다시 remanufacturing이니까 뭐 재활용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다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다시 제조하는 거지. 근데 이게 뭐랑은 잘안 맞아, 원래는. 자연에 있는 모델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 재활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치? 자연에 있는 사물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노화되고, 죽고, 이런 사이클 아니냐?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랑은 자연에 있는 모델이랑은 안 맞지. 모델이라고 하는 게 모형이란 뜻이니까. 그거랑은 안 맞는 건데, 어쨌든 이런 리사이클링이나 리매뉴팩처링, 이것이 lead to, 그래서 a question mark야. 의문 부호를 이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야. 자연하고 잘안 맞는데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의문 부호를 낳는다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therefore, 자, 그래서, different approach, 뭔가 새로운 방법이고, 이거 아까 했잖아. 기억나? 어드레스, 오늘 한거 아니야. 동사로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다르다라 그랬지. 그 챌린지들, 그 다음 Facing Sustainable Fashion.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Sustainable Fashion. 지속 가능한 패션. 지속 가능한 패션에 당면한 어려움. 이걸 이제 다루는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알았죠? 재활용이나 또는 리매뉴팩처링 요거랑은 좀 다른 게 필요하지 않냐? 이게 왜냐면 자연의 모형이랑은 잘안 맞으니까. 그래서 we suggest 우리는 제안한다. 가정법 표현이죠, 이거. suggest 쓰고 should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건그 변화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자는 거야? 자연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지. 자연 쪽으로 좀 가져가 보자. We must try and discover the mechanisms. 그 메커니즘을 한번 시도해보고 발견해보려고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mechanisms, 작동 원리, 응? 기제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봐봐. That drives nature's incessant creation of organisms.
without piling up mountains of waste야. 자연 같은 경우는 봐봐라. 자연의 그 메커니즘은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얘가 동사고. 그지? 자연의 그 메커니즘은 자연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생산을 가능하게 하지. 유기체의 생산을 이끌어주는데 대신에 뭐가 안 쌓여?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유기체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자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연의 어떤 메커니즘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다가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 이 패션에 있어서.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미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네. 바이오 디그레데이션 또는 뭐 미네랄라이제이션 또 바이오매스 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봤다는 거네. 바이오 디그레이션 하면은 안 나와 있네. 바이오 디그레데이션이니까 생물 분해. 알았지? 네. 그 다음에 또 미네랄라이제이션. 미네랄이 광물이지. 그러니까 광물로 바뀌는 어떤 작용. 그 다음에 또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게 바이오매스가 이제 뭐냐면은 그 생명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체 덩어리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생명체 어떤 형성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바로 which is nature's way of creating zero waste거든. 자연이 쓰레기가 없단 말이야. zero waste를 만드는 방법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분해가 이루어진다거나 광물화된다거나 알았지? 또 바이오매스를 형성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미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고 주제가 결국 그거야. 마지막 문장. 결국 자연의 이런 The laws of zero waste in nature? 자연에 이런 쓰레기가 전혀 없는 zero waste의 이 법칙. 요거를 발견하는 거. 요거 충분히 우리가 미믹해 볼수 있지 않냐. 미믹이 뭐예요? 모방하다거든. 이거를 모방을 해볼 수 있지 않냐는 거지. 우리가 textile fiber, 그 textile이 뭐예요? 천이나 섬유 같은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직물이지, 직물. 우리 옷 재료. 요 파이버가 섬유고 이 텍스타일 파이버를 만들 때 빠르게 컴포스터블 퇴비로 전환될 수 있는 뭐 그런 거 만드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뭐 모방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옷 다 입고 버리면 썩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지? 그래서 자연 속에서 뭔가 재생이 되고 분해되고 이렇게 될수 있도록 하는 거. 요런 것좀 해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패스트 패션에서 뭐 슬로우 패션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연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이 의류 산업에서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5번이 답이죠. 자연을 참조하자. 컨설트. 자연을 참조해서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보자. 8번 글을 보면, 우리 일반 상식이랑은 좀 다른 얘기가 약간 나와요. 뭐냐면, 이제, 왜, 우리가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치? 칭찬이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얘기랑은 좀 대조가 되는 얘기였지. 자, 봐봐. Praise that arouses delight and pride in a baby and toddler. 애기나 타들러가 아장아장 거는 애들 말하는 거거든. 지금 이제 걸음마 딴 애들. 그러니까 애기나 베이비나 타들러들한테는 즐거움과 프라이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칭찬이, 그죠? 그런 칭찬이 can have a very different effects on older children.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그 다른 효과를 좀 나타내더라. 특히 교실에서는 그렇더라. 요거가 일단 그 뭐라고 했냐, 강력한 어떤 주제에 가까운 그런 문제의식, 일종의 문제의식이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제기를 한 거죠. 그걸 제기를 한 건데, 로이 바 와이스트라는 사람이 이 칭찬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을 때 알아낸 게 뭐냐면,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게, 자, 즐거움보다 앵자이어티를 더 만들어내더라. 그 다음에 스쿨 에이지 출근, 그러니까 학교 다닐 학령 연령 그 아동들이라 그렇지, 학령 아동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더 역효과가 좀 있더라라는 거지. Children accustomed to the background hum of praise.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죠. Accustomed to가 익숙한 거 아니야? 칭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경음악 같은 거야.
허밍이라는 말 알죠? 이렇게 하는 거에 허밍하는 거. 칭찬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익숙한 아이들은 있잖아. seem to become dependent on praise. 자꾸 어떻게 되는 성향이 좀 있어? 칭찬에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어. 그 다음에 to initiate any activity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시작할 때, 칭찬에 의지하는 성향이 있단다. 왜 우리 애기들 뭐 행동을 유도할 때, 아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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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애가 뭐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만들잖아. 그지? 조그만 때한 4살, 5살까지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교실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자, 교실에서의 어떤 칭찬에 익숙한 애들 있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시간을 어디다가 덜 써? 어떤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데 시간을 덜 쓰고 금방 멈춰버린다는 거야. 일하는 거를 멈춘대. 뭐 기다리느라고? Wait for a teacher's assessment. 선생님 평가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했나, 칭찬해주나, 안 해주나, 이거 기다리느라고 하던 거 멈춘다는 거지. 계속 집중해서 계속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칭찬이라고 하는 게 힌들이 방해하다잖아. 오히려 집중력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지. 이런 children's absorption, 이게 흡수나 몰입이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과제에 몰입하는 거 있잖아. 이게 자꾸 방해를 받는 것 같다는 거지. By the reminder that someone was watching, 누군가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reminder. 리마인드가 상기시키다지.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계속 떠올림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이런 그 몰입도가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When they were singing or playing an instrument, 노래를 하건 악기를 연주하건, swimming or hitting a ball, 수영을 하건 볼을 치건, or doing anything that involved deep skills, 이렇게. 그 다음에 run on autopilot. 요 표현은 그냥 알아두자. 자주 쓰는 autopilot. 이제 몇번 봤죠? 자동 항해 장치라 그러지. 자동 항법 장치. 그러니까 비행기 왜 조종사가 운전 안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지가 알아서 운전하잖아. autopilot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이거거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열심히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그 몸이 그냥 자동으로 딱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딥 스킬스.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할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 것들을 할때이 퍼포먼스 자체가 칭찬에 좋은 영향이 아니라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칭찬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글이 되는 거야. 칭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드로우백이라는 단어 알아야 돼. 결점이죠, 결점. 그래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칭찬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이다. 됐죠? 자, 선생님이 준거그 변형 문제 있잖아. 일단은 어법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한글 사실일치도 풀어봐. 알았지? 한글, 영어 사실일치는 좀 어려우면 냅두고, 한글 사실일치, 그 다음에 어법, 그거 두개 먼저 해봐요. 해보고 좀 시간 되면 또 영어 사실일치도 해보고.